전 400만 경기 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임태교육관을 비롯한, 김동희 사장님과 임태교육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의 알콜 위해서 들어가시는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장 대표의원 최종입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람에서 부담까지 불안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의 삶에 짐이 되지 않고 부모 또한 자녀 삶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재난이 닥쳐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없이 사는 삶,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삶, 바로 그 일을 대한민국 우리 경기도가 반드시 해내려고 굳게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울먹 삼고는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장기간에 이어진 내수 부진 탓에 자영업이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세세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의 발표한 각종 통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어깨를 걸고 함께 가야 합니다. 경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한 달 전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이 않도록 오늘 찾아 노련함으로써 각종 사회 재난에 대처해야 합니다. 혹시나 폭우 탓에 피해도 이어집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할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경기 도민이 더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얻도록 함께 변화하는 아침을 만듭시다. 경기도의 여행은 오직 도민을 바라보고 원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원구성을 하면서 보여왔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 도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역시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민생과의 놀이를 서두릅시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치위원회 확대를 제안합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중심으로 여야정 협치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도정, 경기교육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논의를 이어가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경기도정의 안정성과 역사 연속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커지는 경제위기 앞에서 전국 최대 광역위원 경기도회가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민생을 위해 소통하고 협치하는 새 역사를 함께 써나갑시다.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